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레드윈사의 광학 리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 레드윈사의 코르삭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곧 국내 출시 예정이고, 저는 지금 토이솔저스 대표님께서 샘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품을 리뷰를 할 수 있게 보내주신 토이솔저스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에어소프트건에 많이 사용하는 이런 저가형 광학류들은 초창기 때는 조금 뭐 중국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요. 또 그리고 실총용 광학이 아니고 조금 저가형 광학이다 보니까 이런 에어소프트건, 가스라이플에 사용을 했을 때 뭐 불이 꺼진다든지 잔고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많이 좋은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회사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레드윈사. 레드윈사는 중국에 위치를 하고 중국에서 에어소프트건용 그리고 실총용까지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에어소프트건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여러 가지 조준경이라든지 광학류를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내에서는 토이솔저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 코르삭은 기존의 T1, T2 같은 이런 그 리플렉스 사이트와는 달리 프리즘 방식의 도트 사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제품을 보기 전에 리플렉스 사이트와 프리즘 사이트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제품들 제가 하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벡터 옵틱스에서 나오는 요 T1, T2 타입의 리플렉스 사이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명태의 레티클이 이 반사판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니까 유저의 시야각이 상관없이 이렇게 양안 사격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잘 보이고 이렇게 해도 잘 보이고 이런 방식. 그리고 양안 사격을 하기 때문에 양안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시야각이 넓어지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볍고 비교적 가격은 저렴한 편에 속해요.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레드윈 코르삭 프리즘 방식의 레드도스 사이트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프리즘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을 통해서 상의 굴절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렉스 사이트에 비해서는 상이 상당히 맑습니다. 맑고 원거리 조준을 했을 때 정확도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레티클이 저반거리가 존재를 해요. 어느 정도 내 눈에 맞는 시야각에 맞춰야지만 정확하게 상이 보이게 되고 또 하나가 주변 시야각이 되게 좁습니다. 우리가 대구경 스코프 사이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구경 스코프 사이트를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스나이퍼 조준을 할 때 이렇게 눈에 갖다 대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단점들을 상쇄하고라도 상이 상당히 맑고 에어소프트건에서 사용했을 때 과연 이 제품이 기존 리플렉스 사이트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실제 접해보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샘플을 받고 사격장에서 테스트 사격을 하고 해본 바로는 생각 이상의 상당한 만족도를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을 개봉하면 기본적으로 코르삭 본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운트를 하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운트가 뭐냐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운트된 요 밑에 있는 이 마운트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사용을 해도 되고요. 피카트니 마운트 규격에 맞아요. 그리고 이 마운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분리를 해서 요런 마운트 옵션을 통해서 T1, T2 타입의 유니버셜 마운트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뭐 요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마운트 있죠. 요런 거. 요런 마운트에도 장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만큼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요쪽 프리즘 방식이다 보니까 사용자의 저반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자의 시야에 맞는 조절,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는 요 조절 레버도 뒤쪽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배율이 없습니다. 배율이고 대물렌즈는 18mm짜리 1x18짜리 렌즈를 사용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바라봤을 때 살짝의 배율이 있는 듯한 이게 프리즘 방식의 특징이죠. 살짝 배율이 있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즘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시야각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 사용해 본 바로는 이 정도, 뭐, 이 정도에서 뭐, 실제로 생각보다 시야각이 넓습니다. 넓고 양안 사격을 했을 때도 전혀, 불편한 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외부 바디는 알루미늄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6066화나 알루미늄을 채택을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티클 타입은 둥근 원에, 십자 이 조준경이 있는 DC5 타입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준점이 상당히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LED 방식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LED 전기가 켜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조준점이 보입니다. 이 프리즘 방식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배터리가 없어도 주간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조준점을 통해서 이렇게 조준을 해서 사격을 할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LED를 킬 수가 있습니다. 붉은 레티클 LED를 켤 수가 있고, 주간에는 8단계 밝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비전 모드를 위해서 두 가지 레벨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찻집이 견고하고 하드한 알루미늄 하우징 채택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IPX 67 등급의 방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이 튄다든지 1m 이내의 물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 옆에 있는 배터리를 넣는 곳을 통해서 CR2032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레티클 타입이 굵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는 시간은 기존의 우리 리플렉스 사이트에 비해서 조금 낮은 한 300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매뉴얼 상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티클 타입은 DC5 방식의 조준선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있는 점은 최저 3MOA부터 바깥쪽 레티클 최대 크기는 55.5MO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거리 조준을 했을 때 상당히 정확도가 높게 조준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레드윈 각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마운트에도 각인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제가 봤을 때 현재까지 레드윈사에서 나왔던 이런 그 광학 사이트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레드윈의 그 핸드건 위에 올리는 뭐 RMR 같은 류, 요런 제품들이죠. RMR 같은 류 같은 경우는 거의 초기 1세대 버전부터 마지막 나오는 CRO 버전까지 모두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직까지 몇년 동안 제 가스 핸드건이나 가스 라이플 위에서 사용을 했지만 고장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한번 초기 불량 나온 적은 있는데 그거는 뭐 AS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우리가 라이플, 게임용으로 쓰면 라이플 위에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참고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플에 올리고도 어느 정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저방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프리즘 방식에서 나오는 이런 조준경 광학류들은 트리지콘사에서 나오는 ACOG 시리즈가 이 방식을, 프리즘 방식을 채택해서 아주 군인들, 미 해병대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볼텍스사에서 나오는 스피파이어 시리즈도 이 프리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아주 우수한 조준경으로 평이 나 있죠. 그만큼 이 프리즘 사이트는 제가 봤을 때뭐 중거리 정도 교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조준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협찬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고 있을 때 주위에 제 지인분들이 한 번씩 보고 이 제품을 자기한테 넘겨라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유저들이 바라봤을 때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이슬조스에서 8월 중에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찾아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저도 기회가 되면은 하나 정도 더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